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그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평상시에 무슨 물 묻은 걸 빨래로 빠르면 씻기기도 하고 그 오물단위가 나가기도 하는데 이게 휘발유 같은 거 묻은 건 안 지워지더란 말이야. 근데 그걸 페인트. 근데 휘발유를 거기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냥 흐물흐물 녹아지더라고요. 화학작용으로. 그런 느낌. 우리 강팍한 오면서 대표적인 강팍은 누굴까? 바로하고 모세하고 다투면서 바로는 강팍의 상징 같아요. 모세는 그래도 혈기가 방자했던 적도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몰아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 가지 트레이닝이 있었겠지만 그 마음 훈련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할렐루야. 목회를 이제는 70이 넘어서 선교사도 하고 뭐 이래 한 사람들도요. 아직도 감정 이익을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남의 눈에 눈물 내고 자기도 괴롭고 그런 것을 주변에 많이 봐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마음은 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 다 암송하고 있죠. 그 앞에를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런 사람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데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에 한 방울 뚝 떨어지면 그 굳은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허영이나 다툼으로 명예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인간이 됨됨이가 돼가지고 우리 그 총신에 가면 뭐가 되라 그런 얘기가 써있다고 하더라고요. 찬송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양도 하고 또 주님 닮기 원하는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가졌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오겠느냐. 오늘 본문을 두 절 딱 읽었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정확히 그 본문이 반복되는데 중요한 얘기는 부드러운 마음 그렇게 우리 심령 속에 이게 지저분했던 거, 그 물로 빨아도 안 되는 거, 휘발유로 딱 그 뭐야 페인트 묻은 거 그래 지워지듯이 우리 돌 같은 마음에는 여기에는 그 뉴 스피릿 새 영이라고 얘기했지만 바로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면 페인트 녹아나듯이.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오늘 아마 찬송가를 아마 우리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그 첫 송 우리 부르는 찬송은 참 좋은 찬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했구나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많이 불려지지 않아가지고 아마 우리 사회하시는 분이 이제 조금은 이제 힘있게 그만 그냥 그 열기가 아까 그 거기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아마 그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이렇게 하고 나갔지만 사실은 그거 한번 다 찾아볼까요? 예.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써있더라고요.
424장 한번 같이 우리 그 읽읍시다. 성시교도 같듯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그거 부를 수도 있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예, 예, 좀 선창했어요. 예, 목사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주여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아멘. 두 가지. 이 부드러운 마음, 이 지금 우리가 찬송을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부른 이 찬송이 우리가 진정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찬양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짧은 두 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반드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된다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완악한 사람은 절대 십자가 이야기를 아무리 그 구속의 은총의 이야기를 하도 감동이 안 가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들은. 요새 성령이 역사하는 동네가 저 청와대 옆에 이승만 관장, 광화문 광장이 역사라니까 중님들도 스님 중놈들이라고 한 거 바뀌어가지고 중님들도 돌아오고. 할렐루야. 천주교 나가던 김문수 부인도 개종해서 돌아오고. 할렐루야.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된 그 사람, 그 사람은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듣는 시간 오늘 보니까 관계를 참 잘 설명합니다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있을 수가 있겠지만 then 그때에 they wi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너희들은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게 완악하고 강팍함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추수감사 시즌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진정한 여기다 막 뭐 많이 차려놓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적은 수지만 여러분들 자체들이 아름다운 과일들이 돼서 오늘 제단에 받쳐지고 하나님이 연락하는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가 지난날 메사추세츠 그 어려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험난한 과정을 겪어 첫 수확을 인디안에 그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완악한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 돼서 함께 초청하여 칠면조와 사슴고기 놓고 첫 생스기빙 데이를 이루었듯이 오늘 우리들이 진정 우리의 각각 알지 못하는 나만의 그 완악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지는 시간, 어느 경우에는 오늘 성령의 불도 봤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같이 많은 성령도 있지만 때로는 성령은 방맹이 같아가지고 그냥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천석 있는 삼각산 정상에서 와장창 중창 와장창 중창 거꾸로 졌지 않습니까? 그건 불로 뜨거운지다가 몽둥이로 두드러 맞아. 그 몽둥이 뭔 놈 몽둥이가 약이라는데 어느 사람. 그 하나님께서도 다스리는 게 여러 가지라 그 말이에요. 첫 번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을까요? 빌립보서 2장 그 마음이 우리 그 방송국을 함께 섬기는 동지들, 동역자들에게 주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할렐루야. 여기에 또 한 마음 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이하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 그래 그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진정 십자가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심이 그에게 있기에 그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일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컴플리트, 이 모순된 세상에서 컴플리먼트, 이 갈등의 세계 속에서 오늘 이 성령의 한 방울의 우리의 심령의 떨어짐으로 컨버션, 우리들의 삶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서 이제는 정말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바로 이 시간 지금 right now. 이게 선물 중에 선물이라. 그래서 프리젠트라고 하는 선물은 the other means what? What is the other means? 프리젠트. 선물, the other. Past, present, future. 바로 이 선물, 진정한 선물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서로의 선물이요, 지혜요. 우리들이 하고자 하고 같은 꿈, 같은 뜻을 품게 했던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그 뜨거움이 감사로 승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확신에 찬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옳습니다. 중요한 거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다툼이나 허영 오늘 다 설명할 수 없고 다툼 얘기 하나 하고 마칠래요. 이게 강팍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가면은 우리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얘기로는 트러블 메이커야. 우리는 그야말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데 이 트러블 메이커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음 자체가 완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반드시 다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 바로와 모세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의 족장들 세계를 보면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우와 같이 지장이고 장비와 같이 막 용장, 유비와 같이 와 덕장이다 그 말이에요. 덕을 끼칠 수는 사람이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쌓은 덕에서
덕의 말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그분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늘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스마일, 저는 이 얼굴이 웃는 표정이 잘 안 돼요. 그거 군대를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니 나를 목회자로 쓰려면 쫄딱으로 가서 따까리 훈련을 시켰으면 내가 소대장을 보고 맨날 안 웃어도 웃음을 하면서 이런데요. 아니 웃다가도 쫄병들 나타나면 그놈한 채 하고서요. 아 열중시가 차려하던 이게 아직까지도 43년이 됐는데도 이게 다 안 빠져나갔나 봐. 그래가지고요 카메라만 갖다 대면 오히려 표정이 굳어지네 웃다가도. 근데 사진을 찍어놓고도요 집사람하고도 웃는 표정으로 찍은 사진을 근자에 누가 하나 아이게 했고 막 카렌다를 만들어서 내가 쫙 돌렸다니까 나도 웃을 줄 안다고. 아이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란 말이야. 내 아브라함의 마음은 넉넉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부자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조카 롯까지도 손잡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왔건만 어려움이 있어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큰 재물 가지고 돌아와서 아 농사를 졌는데 그의 백배를 받은 이삭과 같이 아 그들은 양 소떼 양떼가 막 불어나는데 할렐루야. 아멘으로 좀 화답 좀 해요. 아멘. 너무 은혜를 끼치면 입이 굳어진다는 말도 있더라면 아니 마음이 굳은 마음을 품는데 그 풀렸나 안 풀렸나를 내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오. 아멘하는 순간 내 굳은 표정은 저리 가라고 여러분들은 만면의 희색이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포로를 돌리실 때 내 얼굴이 막 희색이 만면하였도다 할렐루야. 내 혀에는 찬양이 넘쳤도다. The Lord has done the great things for them.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그들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행했다고. 그게 대사를 행했다는 건 좀 수준급. 여기 한문을 너무 많이 아주 사자성어의 주인공이구만. 거기는요 큰 일을 행했다는데요. 이름들은 거기에 그렇게 써줘야 더 실감이 나는 거야. Great things를 대사를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2020년도에는 인터넷 방송국을 하나님께서 터치해가지고 대사를 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아 조카 롯하고요 그 어려운 사람이 그 조카 롯이 불쌍해서 데리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했는데 아 부자가 돼 그냥 그 양떼 소떼가 막 늘어나고 나니까 이게 각각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다툼이라고 하는 quarreling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2020년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으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강팍한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툼이 시작되니까 그 넉넉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고륙이 서로, 형제가 서로 다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할렐루야. 이 넉넉한 마음이 그대로 부전자전이라 이삭도 쳐들어오면요 그냥 너가 줘 그런 거예요. 너가 줘.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면 그때에 여호와 샤파 치료의 영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라의 쓴물에 나무가지 꺾어 십자가의 상징인 던졌을 때 단물이든지라 단물 쓴물 얘기 거기 안 해요.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 된 사람이 율례와 기율례를 지킬 수 있듯이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그때의 최초의 여호와 샤파 치료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치료라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안수에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도하다고 다 있어요. 근데 가장 바람직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말씀의 능력에서 치유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치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성경의 최초의 치유가 거기서 나와요. 최초의 다툼 얘기가 아브라함에서 그렇게 좌하면 우하면 좌 이 넉넉한 부드러운 마음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니까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종행으로 크라 내가 보는 거 그은 거 다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들이 주님을 모신 마음이 그 마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마음이 모아진 마음을 한 마음이라고 하고 할렐루야 그 마음이 모아진 마음을 같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상 다 찾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이미도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 어느 날 그 부딪히는 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계속 도전해오고 그런 갈등과 컴플레인이 늘 우리 주변에 그런데 마지막에 이삭도 아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아비멜렉 이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뺏어버리잖아요. 다투지 않아. 그냥 거기다가 에세기라고 푯말 하나 써붙여놓고 돌아 다툼. 또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샘물이 팡팡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와서 빼서 그러니까 신나라고 써붙여놓고 이삭이가 자리를 옮기는데 아 요즘 막 그런 도전이 왔을 때 제가 스치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 우리 같은 그 대학의 동기고 같은 정외과 동문이고 한데 아르치시아가지. 근데 이제 쏘이계급을 달고 이제 보수 교육을 이제 받는데 전방에 가면 꼴통들이 많다는 거야 사병들이. 아 이것들이 막 장교를 알기를 갓 달고 왔으니까 아주 잘못 다루다가는 뒤치기 당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요 그 친구가 있다 그 낭중에 그 중앙정부에서 오래 근무하다 나온 친구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난 걱정할 거 하나 없어. 그 와서 내 앞에 와서 그렇게 깝죽대면요 모자 확 바꿨는데 병장 모자 지가 쓰고 지 쏘이 모자 딱 세워주고 네가 하라 네가 하라 그래 버린대 저. 그때는 이런 반패이거든가 그랬는데요. 아, 그 생각할수록 이 나이 들어가지고는요 아주 명언이야. 그냥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는 걸 이거서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도 알 건 알더라고 어디서 배우는지. 그냥 네가 해라 한다는 건데 모자 싹 바꿔 쓰고 거기다 쏘이 모자를 세워주고 자기가 병장 네가 하라 그러는데 장이야. 이야 그 진리 아닙니까?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야. 쫄따구와 감이 달려들어와서 조인트 하나 까고 막 했다면 아마 유치장이 나가지고 어디 가겠어. 세상이 그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늘 동행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옹위해서 경호해 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묵묵히 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느니라.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가르치라. 또 그들을 교훈해 가지고 마귀로 틈못하게 해라 할렐루야 그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이다 그 말이야
오늘 우리가 묵묵히 이 길로 와서 43년의 종지부를 찍고 그래도 하적은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라는 데는 안 써요. 내가 담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후임자 올 때까지인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더 전하라고 아직 안 보내줘가지고 내가 할 뿐이지 후임자 오면 언제든지 모자 바꿔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는 거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들도. 그래서 에스겔서를 여러분들 읽으면 1장에서 에스겔서 극장 66장까지인가 64장 그것까지 읽으면 66번의 Then they know that I am the Lord.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야. 오늘 2020년 19년을 마무리하면서 남은 한 해 동안 많은 걸 우리가 돌아보기도 하고 비전도 2020년대를 향해서 세워가겠지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Give thanks.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s. 범사에 감사하라.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돌같이 굳은 마음 한번 그 한 줄만 불러볼까요?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하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부드러움을 향한 성령의 임재함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의 부족했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에는 이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으노라 하신 하나님께 상들된 이 화요 기도회가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이 세계 아버지 하나님 굿뉴스를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발돋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귀한 방송국도 또 귀한 일꾼을 세워서 관리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종의 지혜와 능력을 아시는 주여 오로지 부드러움을 마음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동역자들 동지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주며 베풀며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여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자녀 손들에게 축복하시고 믿음의 유산 이어받아가면서 자자손손 개개성성 복된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삶의 변화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